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 여기가 이제 남구 대명동인데요. 지금 이쪽이 바로 영선시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이 영선시장을 끼고 있는 매물인데요. 아니, 영선시장에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우측에 보이는 아주 딱 봐도 신축 건물 하나 보이시죠? 저 건물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건물 꾸며진 외관만 봐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반질반질거리는 여기 벤자민 대리석, 아, 굉장히 고급스러운데요. 그리고 중간층에는 또 통창이 시공이 되어 있어서 건물 외관이 참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내용의 건물인 것 같습니다. 그 옆에도 지금 건물이 하나 신축이 되고 있고요. 외장 돌 색깔만 봐도 이게 좀 더 고급스럽게 보이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자, 우선 건물은 총 1층, 2층, 3층, 4층, 5층으로 구성된 높은 건물입니다. 주변 저기 앞쪽 지금 코너변에 저 건물 제가 매매했는 건물인데요. 저거는 4층 건물이고요. 옆에 신축하고 있는 건물도 5층, 이 건물도 5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옆 건물과는 한 두 개층 정도는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건물 주차장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대 건물 주차장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천장, 1층 층고도 꽤나 높게 드러났고, 그리고 건물 전면에 붙어진 이 주목돌, 여기 이 돌이 또 좀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여기 밤에 여기 조명이 딱 비춰지면 이 돌 사이로 지는 그늘과 그리고 밝게 비춰지는 조명이 건물 인물을 아주 더 좋게 보이는 그런 외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건물은 이 건물 외장도 그렇지만 내부 또한 주인실에 아주 고급스러운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고요. 주인실에 거주하실 분들, 아, 요런 집 찾았다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자, 우선 1층에 딱 들어서면 1층부터 뭔가 돌 문양이 화려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1층 우측에는 창고가 마련되어 있고요. 1층에는 또 원룸이 향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우선 여기 3층인데요. 3층 내리면 여기 내가구가 있습니다. 지금 보통 복도가 아래 타일을 보시면 두 장 정도 타일인데, 타일 폭인데 여기는 세 장 정도 크기의 복도를 하고 있고요. 구성은 원룸 그리고 투룸 세 가구 총 네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2층, 3층 동일한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4층은 또 다른 구조입니다. 방 두 개 있고 거실 하나 있는 3룸 구조인데요. 여기는 전세 한 1억 7천에 전세 받아두셨습니다. 4층 복도 구조 한번 보여드리고 주인세대 오늘 기대하셔도 좋은 주인세대 올라가서 주인세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4층도 이렇게 복도가 넓게 있고요.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공간이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도가 넓으면 세입자분들이 자기가 쓸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니까 이런 점도 세를 놓을 때는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도 보여드렸고 세입자 방까지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제 공실이 없다는 점, 공실을 못 보여드린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주인세대를 보면 이 집을 어떻게 지었는지 딱 아실 텐데요. 일단 주인세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주인세대인데요.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우측에 주인세대 독채로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현관 열고 들어오시면 바로 신발장 아래에도 무늬가 아주 격한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전신 거울과 키 큰 장이 신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중문 열고 들어가면, 아, 오늘 주인세대는 사이즈가 너무 커서 그런지 정말 안정적인 느낌을 주고 있어요. 우선 화이트 톤으로 밝은 색톤, 방도 그렇고 거실도 그렇고 주방도 그렇고 모두 밝은 톤으로 인테리어가 마감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고급집니다. 집이 크다 보니까 고급스러움이 두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정면에는 아트홀 공간인데, 저기는 또 벽걸이 TV가 설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목작업으로 마감을 했고 콘센트도 위에 올려놔서 TV만 딱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시공을 해두셨고요. 천장형 에어컨도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여기 거실 등 기본적으로 매립등 많이 사용하시는데 한 개 등으로 널찍하게 큼지막한 거를 하나 시공을 해두셨습니다. 이렇게 거실 참 환하게 밝혀주고 있고,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제 주방,
주방이 있는데요. 집이 크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울리는 게 느껴지십니까? 진짜 사이즈 엄청 잘 나옵니다. 우선 좌측에는 거실, 우측에는 주방 공간인데요. 거실하고 주방 공간 이어주는 이 사이 공간이 꽤나 넓어요. 보면 바닥도 힐링몬 스타일로 아주 고급지게 강마루를 시공을 해두셨네요. 그리고 안쪽에 주방 공간인데요. 주방도 여기 주방 조명도 아주 화려합니다. 그리고 싱크도 상하부장으로 큼지막하게 주방이 있기 때문에 주방 공간이 꽤나 넓고 장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참 넓게 많이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는 여기 세탁실 겸 보일러실 사용하실 수가 있고 여기 전동 빨래건조대 기본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장을 하나 짜두셨네요. 여기도 뭐 그릇 같은 거 보관하기에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작은 방부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쪽에는 방인데요. 커튼박스도 시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벽걸이형 에어컨 기본 옵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 사이즈는 기본적인 방 뭐 크게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고 적당하게 방이 잘 빠져 있고요. 그리고 샤워 부스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욕실 공간 수전도 금장으로 해서 아주 세련된 걸 하나 또 해두셨네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여기가 작은 방인데요. 저는 이 방이 굉장히 좀 특색이 있습니다. 방 보시면 좀 다른 점, 일단 가로창 있다는 게 좀 다른 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샷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그리고 좌우 이렇게 한쪽 벽면을 샷시로 다 시공을 해두셨는데 이렇게 해두니까 훨씬 더 집 개방감도 좋고 방이 더 넓게 그리고 채광도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방 두 개, 거실 주방까지 보여드렸고 이 건물 주인 세대 거주하실 주인분 거주하실 바로 안방입니다. 안방도 엄청 큼직하게 그리고 창도 시원하게 하나 뽑아두셨고요. 그리고 안쪽에 기대하셔도 될 만한 내욕실도 딱 적당한 사이즈로 환기창도 하나 시공이 되어 있고 화장대 거울도 참 예뻐요. 그리고 화장대 의자는 밑에다가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안쪽에 또 드레스룸이 있는 공간입니다. 문 열시면은 이렇게 드레스룸도 오늘 집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이 한 칸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방이 방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창문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두신 것 같네요. 이렇게 주인 세대까지 모두 보여드렸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건물의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건물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이 공간 전부 다 주인 세대 독채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이 또 완전 위치가 상업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찬 구성으로 아주 알차게 지은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건물 남쪽으로는 앞산이 보이고요. 그리고 건물 동쪽으로는 바로 영선시장이 있고요. 건물 서쪽으로는 바로 대구교육대학교 그리고 교대역이랑 명덕역 나가는 길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인 세대 어떻습니까? 정말 고급스럽고 멋지지 않습니까? 위치 또한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룸 3개와 투룸 6개, 쓰리룸 2개 주인 세대 총 12가구에 대지가 182제곱미터입니다. 건물은 594제곱미터, 대지 9평수 한산시 55.2평, 건물 180평입니다. 22년 3월 2일날 준공이 났고요.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한 건물이고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물 현재 매매가 대출은 7억 5천에 임대보증금 10억 1200만원, 현재 인수가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475만원에 은행 이자 제외하고 206만원 남는 건물입니다. 주인세대 거주를 하신다고 하시면 인수가격 7억 8800만원 인수가격 되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영선시장 바로 끼고 있고 그리고 미래가 밝은 바로 명덕 내거리 인근 그리고 임대 수요가 끊이지 않는 교대역과 계명대학 학생들 그리고 동성로 임대 수요자들까지 찾고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수익형 건물입니다. 세놓기 좋고 살기 좋은 오늘 매물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이 주변에 다른 매물도 있고 오늘 이 건물도 있고 다양한 매물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오늘 영상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매물 저 매물 비교 한번 해보시고 궁금하신 점 편하게 한번 연락을 주시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 필요한 매물, 구독자분들 찾는 매물 팀장 열심히 발품 팔고 있습니다.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